하고 아끼고 우리 집 가훈 알지? 예, 형님. 재수 씨, 우리 집 가훈이 입장 바꿔 생각하답니다. 알아요. 옛날부터 여기 놀러 와서 봤어요. 힘들 때 서로 입장 바꿔서 한 번씩만 생각하면 싸울 일이 훨씬 적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한숨 쉬지 마세요. 인생 신발 벗어봐야 알고 머리 빠마 풀어봐야 한다고 어머니가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그 소리도 그만해라. 머리 빠마 때려친 지 오래됐다. 그리고 축하면 내 말이 그럴 리가. 그딴 소리도 하지 마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인자 아들 친구 아니야, 사위야.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위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사부인한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럼 사부인한테 배운 대로 며느리 구박해야겠네요. 장모님, 그 며느리 아니고 동서입니다. 자네 살림은 잘하고 있나? 예,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쉽나? 땅을 파봐.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나? 나중에 해. 내가 언제고 아무 때나 가서 잘 하나 검사해 볼 거야. 알겠습니다, 장모님. 내 딸 어렵게 본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아, 그만해. 오늘 같은 날. 우리 집 가훈 따라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한번 해봤네요, 일부러. 내가 안 싸도 나들 뭐라 하니 기분 안 좋죠? 우리 어머니 계신데 자꾸 삼촌 뭐라 하면 듣는 어머니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오몸 나서지 말라. 내 속 터지지, 오몸 속 터지네. 아저씨, 우리 인증샷 찍어요. 할머니도 찍어요. 일로 다 모이세요. 얼른요. 할머니 아니고 어머니. 아, 천천히 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나. 야, 어쩜 그 따뜻하게 입으라마. 애기 축갔다. 괜찮아요. 애긴 뱃속에 있는데요, 뭐. 애가 뭐 덜 했나요? 언니 빨리 와요. 자, 애민 아이들 날래 날래 와라. 사진 밖에. 어? 어? 야야야. 좋아, 아이고, 자, 저, 저. 날래 와라. 날래. 날래 들어와라. 찍어, 찍어. 찍어. 자, 자, 찍어봐. 아, 자. 자, 예쁘게. 하나, 둘, 셋. 우와! 아, 냄새 죽이는데? 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 닭볶음탕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점수 확 따겠다. 얼른 나오시라고. 아버지, 얼른 나오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데? 아버님 드세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아버지, 맛있겠죠? 너 참 무신경하다. 이런 걸 보고 센스가 없다는 거다. 나 그때 너랑 마트에서 닭 한 마리 갖고 싸운 뒤로 닭 안 먹는다. 그때 너한테 쪽수로 밀려서 얼마나 개창피 당하고 한이 맺혔는 줄 알아? 그때 나한테 힘으로 몰아붙이던 놈이 누구냐? 아니, 놈은 아니고. 저희 삼촌이에요. 남의 집 멀쩡한 딸 임신시켜서 무조건 데려간다는 그 삼촌? 알만하다. 어떻게 남의 귀한 딸을 무조건 데려가?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너네 집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왜? 뭐? 그런 말씀 좀. 내 말 틀렸냐? 그러지 마시고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좀 드시면서. 나 이런 거 헐레벌떡 안 먹는다. 너 다 먹어! 아버지. 뭐하러 삼촌 말은 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얼른 다른 거 준비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신지. 됐다. 난 한번 기분 상하면 안 먹는. 중국집이죠? 앞으로 나 편든다고 나서지 마. 아까 삼촌 얘기도 그래. 모르는 사람들 들으면